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싱거 미싱 해외에서 구입하신 기계예요. 싱거 미싱 해외 직구 제품 7256이라는 제품인데 베트남 생산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선릉로에서 보내주셨는데 기계를 이제 뜯어서 살펴보니까 요즘은 아주 견고하지 못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네요. 해외에서 직구한 기계라서 그런지 기계 구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니들박 커넥팅이라고 스터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바늘 때 움직여주는 이 부분이 속도를 좀 빨리 하셨나 봐요. 막탁 튀어나오고 요 플라스틱 부분이 이탈돼서 나왔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마 돌아갔죠. 뭐 여러 가지. 이분께서는 이 속도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이 수평 가마라는 이제 북집을 위로 놓는 수평 가마에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 이탈이 돼가지고 바늘이 막 부딪히고 바늘대 니들 바라오르는 게 바늘대를 뜻하는 거죠. 바늘대가 막저 궤도를 이탈해 버리니까 튀고 난리가 났었던 기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계는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두꺼운 옷감을 박던가 얇은 면천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두꺼운 옷감에 속도를 빨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계 다 부서져 가지고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생각으로 또 직구하시겠지만 부서지면 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아주 약한 기계입니다. 뭐 여러 군데 문제가 있었는데 뜯어서 지금 수리 어느 정도 한 상태예요. 이 모양은 참 보기 좋죠, 재봉틀이. 그렇지만 해외 직구 상품이라서 그런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다 플라스틱으로 구조돼서 이렇게 때려서 네, 저는 막 때립니다. 이 때려서 조리방하게 이런 이제 단번에 때리면 이렇게 깜짝같이 조립이 되는데 이런 재봉틀 처음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뜯어놓고 한참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인정사정 없이 때려줘야만이 조립이 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라스틱 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재봉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기계를 이제 수리해서 이 하부 쪽은 제가 조립을 하지 않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감아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조립은 어느 정도 해놓고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예, 하부. 측면 부분에 뒷면 커버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을 지금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뜯어서 하루 종일 이런 기계들을 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볼트 너트 부분들을 이제 한칸 한칸 외울 수가 있지만 처음 분리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런 기계들. 옛날 재봉틀 무조 이제 수리되어 있는 이런 기계들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맞춰줘야만 됩니다. 하나하나 재봉기들이 플라스틱으로 조립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모두 하부에 6군데 이제 나사들을 모두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느질을 해보는 영상이 되겠죠. 예. 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윗실을 끼워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푹실을 감을 때 사용되는 거고요. 어, 이제 계속 뜯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푹실 감기 패턴에서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푹실 감는 장치죠. 그죠? 이 장치를 우측으로 돌려주고, 이거는 페달까지 돌려서 할 수 있다고 되네요. 회전하는 게 실을 감는 과정이 되겠죠. 좌측으로 돌려서 빼주고요. 실을 감았으면 이쪽에 이제 푹토리에 넣어주는 거죠. 침판 나사가 요건 이제 침판 나사 잠가주고 지금 돌 수. 하나씩 수리하는데 이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자꾸 천천히 하시라는데, 아, 예. 천천히 위에실 끼우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써있죠. 4번, 이렇게 활처럼 생겼는데, 요 실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 꼭 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실 끼우기 장치 이용해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실이 끼워졌죠. 이걸 뒤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네, 노루발을 돌리고 밑실을 빼내고 이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뜯어서 어이구 박음질 잘 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랜 세월 이런 기계들을 만졌기 때문에 지금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기능들은 아니에요. 어떤 기능은 10번. 13번. 14번에 오버럭 스티치인데, 가장자리에 일단 바느질 되게 예, 보시는 것처럼 아랫실, 밑실 예, 기계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에 예, 박음질 잘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 스티치들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은 직선 바느질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이걸 바느질 땀수라든지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삼중겹 바느질 11번 네,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선릉로로 내일 아침에 발송되는 신고 미신 해외 직구 상품. 그러니까 110V 전용 상품이죠. 7256이라는 기계. 네,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 생각할 건데, 이거는 처음에 수입돼서 들어올 때 조립이 좀 잘못 떼어진 걸로 보여지는 기계입니다. 일단은 뭐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에도 검수를 해서 다시 또 조립을 해서 검수를 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새 직구 상품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수리를 마치고 내일 강남구 개포동 선릉로로 보내지는 신거미신 박음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